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누리마을 특파원 주민자치편의 사회를 맡은 등촌이동 간사 정배필, 화곡분동 간사 신미리나입니다. 예, 오늘은 매개동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간사님들과 함께 주민자치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모두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강서구 주민자치회에서 여러분께 시원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리나 간사님, 강서구 주민자치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는 2019년 5개 동을 시작으로 현재 20개 전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환경, 교육, 복지 등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4개동 간사님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참여하신 간사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사일동 주민자치회 차남덕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양일동 주민자치회 간사 전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화곡분동 주민자치회 간사 신미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등촌이동 주민자치회 간사 정배필입니다. 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가양일동 전혜영 간사님. 가양일동은 민간협력이 잘 되는 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협력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저희 가양일동은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양일동 동장님과 담당 주무관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에서도 저희 사업 내용과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저희가 요청하는 협조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가양일동 주민자치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공공기관들이 한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니 사업을 진행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든든하시겠어요. 그럼 발산일동 차남덕 간사님, 발산일동은 우리 구에서 학교가 가장 많던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의 활동이 있나요? 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발산동에서는 너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을 이해하고 느껴보기 위한 청소년 작은 주민자치회, 현명한 재활용, 소중한 자원이 되는 아이스팩 재활용 프로젝트, 행복 나눔 장바구니 등 모든 자치의 사업이 간대 청소년들과 함께 연계해서 아주 즐겁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하면 더 즐거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등촌이동 정배필 간사님, 등촌이동만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등촌이동은 봉제산을 품에 안은 싱그러운 마을인데요. 유흥가가 적고 조용하고 큰 소리 없는 동네로 화원가가 많은 교육마을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의 협치와 진을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화곡본동 신미리나 간사님. 화곡본동은 본동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던데요. 본동이 탄생 비화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 본동이는요. 성은 화곡, 이름이 본동이에요. 화곡본동은 벼화에 곡식곡자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쌀의 모양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본동이 함께 성장해가는 화곡본동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화곡본동 주민들이 본동이를 탄생시켜주셨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본동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길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앞장서서 각 동의 다양한 자랑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민자치회 일원으로서 마음이 뿌듯하네요. 요즘 동네 곳곳에 주민자치에서 현수막들이 눈에 띄던데요.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민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먼저 가양 1동 주민자치의 사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사업을 소개하고 싶지만 가마자치 분과에 크게 소문날 음악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능 있는 주민들과 관내 학교 학생들, 직장 음악 동호인들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보다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인데요. 네, 비록 전문 음악인은 아니지만 우리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말 따뜻한 음악회입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총 3번의 음악회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7월 21일에는 가양일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성공적인 첫 음악회가 열렸고요. 8월에는 서울 식물원 호수원 입구에서 9월에는 마곡 문화거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진행하는 이 세 번의 음악회가 사업 이름처럼 크게 소문이 나서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이어져 음악인들에게는 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 화면과 소통의 장으로 우리 동네의 큰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멋진 음악회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놀러 가겠습니다. 이어서 발산 1동 소개해 주세요. 네, 발산 1동 사랑의 나눔 장바구니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위원님들과 관내 청소년들이 함께 2주 간격으로 장을 보고 정성껏 장바구니에 담아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어르신 20명을 동행정과 통장,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전달함으로 나눔과 소통을 통해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발산일동이 되고자 합니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복날을 맞아 삼계탕을 준비했더니 먹고 싶어도 못 먹었었는데 하시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장바구니 사업을 통해 오히려 저희 봉사자들의 마음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어 더욱더 뜻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업이네요. 화곡본동 주민자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화곡본동은 지금 4개의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 봉제산 문화데이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제산 생태공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날은 생일을 맞은 본동이도 만나실 수 있고요. 체험 부스와 먹거리 부스를 비롯해 멋진 공연과 프리마켓,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콘테스트는 이번 달 말까지 공모 중이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봉제산 문화데이 축제에 화곡본동 주민분들 뿐 아니라 강서구 전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멋진 축제가 될 것 같네요.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등촌 이동 사업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등촌 이동 주민자치회는 환경문화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유장바구니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을의 상점과 협약해 장바구니를 비치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점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장바구니 관리와 함께 환경보호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보호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해보니 강서구 각동 주민자치의 사업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 마지막으로 간사님들,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먼저 가양 1동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아까 소개해드린 크게 소문날 음악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크게 소문날 음악회가 8월 1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식물원 호수원 입구 굴다리 아래에서 열리고 9월 16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마곡 문화거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모두 모두 구경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산 1동 부탁드려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발산마을 문화축제가 9월 2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초대가수 금잔디, 동민 노래자랑, 먹거리 등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구경 오세요. 화곡 본동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겠죠? 9월 24일 본동이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화곡 본동 봉제산 문화데이 축제에 335 손 꼭 잡고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 차례인가요? 환경과 교육 그리고 새로운 중심으로 등촌 이동뿐 아닌 강서구 주민자치가 빛나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내용을 전달해드린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주민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주민자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오늘 참여하지 못한 다른 다섯 개 동 간사님들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마칠까요? 강서구 주민자치회 화이팅!